자, 5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 위치에다가 네,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응답하고 싶은 본문은 바디로 뺐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놨죠. 근데 우리가 이런 코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걸 좀 개선해 보고자 RSData라는 클래스를 도입했고 걔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요런 네, 메시지가 여기선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요세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요 리절트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 메시지, 바디 이 순서는 이렇게 고정돼서 나와야 되고요. 네, 요 안에 있는 순서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